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승현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카톡방에서 용량 확보하는 방법과 로그인하지 않고 유튜브 구독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카카오톡 카톡방에서 대화 내용이 많은 카톡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방에서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면 저장해서 갤러리에 옮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삭제할 내용을 카톡방에서 삭제할 내용을 꾹 눌러주시면 복사, 신고, 캡처, 삭제라고 뜨죠. 여기서 복사할 게 있으면 복사를 하시고 삭제를 터치하시면 왼편에 이렇게 체크 삭제 하나라고 뜨고 왼편에 다른 대화 내용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삭제할 내용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전체를 이 많은 걸 전부 이렇게 체크해서 하기는 번거롭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 버튼으로 나가기를 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메뉴 버튼을 터치하시면 또 우측 하단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자, 설정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보시면 채팅방 데이터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채팅방 데이터 관리를 터치하시면 대화 내용 및 미디어 모두 삭제라는 문구가 있죠. 자, 이 문구를 터치해 볼까요? 그러시면 대화 내용 및 미디어 모두 삭제라는 문구 아래에 안내가 나와요. 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그 아랫줄에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체크하라고 나와요. 이 체크를 안 하시면 삭제가 안 되고요. 여기서 터치를 해서 체크를 하면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시면 이제 채팅방의 대화 내용이 깨끗하게 삭제가 되어서 나와 보시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시면 자, 여기까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스마트폰 용량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시다가 로그인하지 않고도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들어서 구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구독을 하려고 터치하니까 로그인하라고 나와서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 때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하단에 세로 점 3개가 더보기 버튼이에요. 자,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터치하셔서 구독을 터치하시면 간단히 구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마트폰 용량 확보하는 방법과 로그인하지 않고도 구독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